6가지 게임을 통과하시면 우승자는 대통령이 됩니다. 뭐야? 여긴 도대체 어디야? 나는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다. 넌 뭐길래? 62번 달라. 누가 대통령 돼도 세상 안 변해.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. 아, 이거 맞아, 맞아. 우리 형님 대통령 하시면 천지가 개벽할 텐데. 그럼 세상 확 바꿔버릴 거다. 내가 대통령 되면 확 바꿔버릴 거라고. 쌍문동 가즈. 뭐지?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? 택시에 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. 저 사람은 야당 대표 김야당 아냐? 저 사람이 여길 왜? 저 사람은 여성부 장관 총리까지? 뭐야? 여기 국회의사당이야? 온통 정치인들 뿐이야. 6가지 게임을 통과하시면 우승자는 대통령이 됩니다. 뭐야? 나는 야당의 차기... 62번 달라.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게임입니다. 제한시간 안에 미션을 완수하면 통과입니다. 게임? 시작합니다. 무궁화... 뭐야? 왜 애국가가 나오는 거야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아니야? 애국가다. 옛날에는... 아빠, 왜 태극기에 대고 경례하는 거야?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. 아빠 애국자네. 아니, 사실 나라에서 시켰어. 안 하면 잡혀가서 맞아 죽어. 맞아 죽어. 내가 왜 경례를 하고 있지? 왜 눈물이 나는 거지? 빨리 뛰어! 뛰라고! 노래가 끝나면 다 죽어! 뭐하냐 저 바보. 저놈 저기서 경례하고 있네. 혼자 탈락이군. 저놈 이제 죽었어. 456번 통과.